체력도 좋아졌고 전에보다 의지가 더 많이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5kg, 5kg 뺀 아이들이 나중에 체중 10kg 내지는 그 이상 본인이 원하는 목표까지 다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했던 그만큼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지금 3명의 지은이, 수빈이, 재원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3명의 아이들이 10kg 이상 감량하는 그날까지 어머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다이어트 삼총사 알겠지? 잘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자, 다이어트 삼총사 화이팅! 화이팅! 비만 탈출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이 기회에 한번 10kg 빼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힘든데 보람이 있어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10kg까지 뺄 거예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3인방을 위해서 빅조가 나섰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우리 삼총사. 어디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어머! 배가 쏙! 한층 자신감이 붙은 모습인데요. 노력한 만큼 몸도 마음도 달라진 3인방. 참 보기 좋네요. 오, 얘들아, 여기야! 왔어! 와우, 많이들 빠졌다. 어우, 재원이 자신감. 어우, 상의탈이. 자신감 좋은데. 많이 빠졌다. 맨날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또 간만에 야외 나와서 좋지.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네. 자, 화이팅. 신나게 놀 생각에 들뜬 아이들. 야, 우리 재원군. 네. 김치 삼촌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그럼 수영장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 오래. 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어때요? 보니까? 놀러 오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신나요. 신나요? 와! 물놀이 시간이다! 풀장으로 뛰어드는데 이때! 지금 여기 놀러 왔지만 우린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놀기 전에 충분히 운동을 하고 땀을 낸 다음에 우리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저 신나게 물놀이만 하는 줄 알았던 아이들. 트레이너의 말에 잔뜩 실망한 눈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 빅조까지 운동을 시키려는 트레이너. 결국 참다 못한 빅조의 한마디. 아,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놀러 온 거잖아요. 왜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갔지. 계속 운동시키려고 이건 잘못했잖아요. 선생님. 계속해서 항의를 해보지만 도무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 너무해요. 자, 동작 그만! 차렷! 지금부터 준비운동에서 팔벌레 뛰기를 제대로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자! 목소리 크게! 결국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게 된 빅조와 아이들. 머릿속은 온통 물놀이 생각뿐인데 운동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일곱! 그렇게 운동에 집중하는 아이들. 물놀이를 기다리며 열심히 또 열심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짜 다 끝난 거죠, 선생님? 운동 다 끝난 거죠? 영 못 믿어온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빅조. 대신에 지금부터 열심히 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서 약속해주세요. 진짜 네, 오늘 약속. 운동 끝난 공공의적 트레이너를 잡아 당겨서 물에 빠뜨리는 빅조. 덩달아 아이들도 함께 풍덩. 안 돼! 지금부터 모두 함께 물놀이 시작! 기다리던 시간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열심히 지금 살을 빼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뺄 거고요. 우리 삼총사 애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야, 빅조! 와, 비만이! 아빠는 그날까지! 화이팅!
앞으로도 쭉 파이팅 기대할게요.